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좀 늦었어요. 이게 안무 레슨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머리도 엄청 길었다. 네, 저는 제 안무 레슨 근데 요즘 계속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무 레슨이 약간 좀 마라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막 아침 라이브 하려고 막 몸 풀고 막 그렇게 하는데, 근데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? 뭐 누구 힘들고 덜 힘들고 막 그런 게 있겠어요? 다 똑같이 힘들지. 라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, 응, 알겠어. 그래서. 그렇습니다.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힘들죠, 뭐. 아이고,
저 이거 한 30초만 아니면 같이 갈까요? 갑시다.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나? 여기는 이거 보여줘도 되겠지? 그때 저희 그 뭐냐 그거 했으니까 여기는 그거예요. 그때는 말이야 식당 같은 것도 없었는데 아 식당이래 그 밥 먹는 거. 나 라떼는 말이야. 뜨거. 아, 여러분 너무 어지러우진 않으셨나요? 죄송합니다. 아, 머리는 또 왜 이래? 합시다요. 아, 내부요? 네. 지하를 가면은 그 데이터가 좀 잘 안 터져요. 그래서 통신이 불안정해서 그래서 마이크 방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마이크 들고 인스타 라이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그 통신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회사에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. 집에서 하려고 먹기 전에 먹는 거래요. 어디서 주워 줄게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겨자를 왕왕 소시지 먹습니다.
조시치가 참 길죠. 모델이 서정훈 선생님이더라고요. 아이스 소바 아니라 아 이거 그 긴 컨셉으로 나왔어요. 머리를 하는데 뒷머리를 안 했어요. 뒷머리가 곱슬이어서 오빠요 고데기 안 한 머리 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TMI였어요. 왜 냉면 먹 술 슬퍼 있는 소세지? 한일템 부문
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만 이렇게 싹둑, 원래는 싹둑 싹둑이니까 한번 이렇게. 아, 숙소 생활 하고 있냐고? 근데 숙소 생활 하고 있어요. 계속 숙소 생활을 하. 13분이에요. 진짜 무서운 일 두 가지 있었어요. 하나는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요? 근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운동을 하면서 증량을 하고 있습니다. 전사업 때 연습생 때 그 태자 선배님들의 미치겠소를 연습을 하는데 계속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틀지도 않았는데 노래가 근데 그거 무서웠어요. 네. 그게 무서웠어요. 근데 진짜 저는 누구 서 있는 서 이게 왜냐면은 가끔씩 그 부사장님이나 매니저 팀장님이 이제 저희를 좀 감시는 아니고 그냥 자 연습 잘 하고 있나 이게 보러. 진짜 막 이렇게 막 계속 봤는데 근데 사람 이렇게 멤버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. 아 그게 감시 아니냐고요?
그러길. 앞니. 근데 아, 제 앞니는 튼튼하고요. 앞니는 튼튼합니다.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. 뭐였지? M2인가? 거기서 이거 한 거 있어요. 이거 봐요. 어, 안녕하세요. 남자편입니다. 오! 반가워요. 꼭 저장을 그 뭐냐 저장을 할 테니까 그쵸? 아, 이 세상 퀴즈다 해서 그거구나. 네, 내일 출근하시고
이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일하다가 조금 기가 딸린다 싶으면 그때 여가 시간 여러분 무조건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요. 그 제가 저희 보컬 선생님이요. 가수가 그 뭐냐? 가수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라이브형 가수랑 스튜디오 가수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는데요. 정말 가수를 날 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니 같은 경우가 라이브 특화 가수고, 저는 스튜디오 특화 가수라고.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. 워낙 성대가 좀, 뭐였지? 결절이 잘 생긴 성대 관리 너무 잘하셨고요. 막 하는데 다만 목이 좀 부었네요. 후두부가 좀 부었어요. 이러면서 그래서 어때? 아 그래서 제가 진짜 인방 라이브 할 때마다 약간 노이로제급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진짜 제가 저 무대 올라갈 때마다 진짜 떨려요. 진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. 아, 삑사리요. 삑사리는 최대한 안 보여드려야죠. 삑사리는 연습실에서 많이 내고.
내 동생이랑 동갑이야. 세상에. 13살이면 약간 오빠는 아니고 한 삼촌? 근데 일단 11살은 삼촌인 것 같아요. 11살 차이를. 말도 안 돼. 얼마나 어린 거야? 오늘 왜 이러지? 오늘 왜 이러죠, 이거? 왜 이럴까? 죄송합니다. 조금 더 차분한
어머니한테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. 응! 이미 그 라인업도 깜짝이야. 근데 왜 갑자기 난 걸까? 그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게 없을 텐데. 잠시만요, 좀 보고 올게요.
아 깜짝이야. 이 컴퓨터는 다 꺼져 있고 그런데 네 괜찮겠죠? 아니 제가 귀신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고 했는데 아 네. 효과음이 그 비슷하다 하면 한 번만 그 이야기 해주세요. 때로는 또 비가 와가지고 공포 분위기 영화를 굉장히 해주시는구만.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배터리 1%예요. 근데 이거 잠깐만요. 그 일단 저장을 하고 끌게요. 안 그러면 저장 바로 끊기면은 그거.